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우리의 편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잡아들이려고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공문을 직접 요청해서 받아들고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눈이 두꺼운 비늘 같은 것으로 덮이게 되어 눈이 완전히 멀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울을 회개케 하시려고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바울을 향하여 직접 대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취하신 은혜의 방편이셨습니다. 바울은 한 낮에 강렬한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을 둘러싸게 되자 너무도 놀라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임을 친히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로 붙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저 실패한 선생 정도로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로 정죄하였을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 정도로 만나주신 것 이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친히 다가오셨으니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을 향한 당신의 뜻을 전하여 듣게 하셨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처럼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부여받았음을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었던 분명한 증거가 이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생 동안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들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주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열두 제자 중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또한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보여주셨던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새롭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를 선택할 때그 사도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딱 이게 사도의 기준이었거든요. 이 내용에 바울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또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 열두 사도랑 너무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신임장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율법 교사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가르칠 자격이 있고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으므로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을 하며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선전에 미혹되어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보다 좀 더 근본적 이유로 그의 사도권을 집중 공격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주의적 이단 교리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초대 교회들에 심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자 이것을 반대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전파하는 그 바울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 건드릴 수 없었기에 메신저인 바울을 건드려 복음의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프레임 전환이라 할 때 이렇게 하죠.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가 나쁘니까 그가 말하는 진실된 말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바울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명확했으니까. 그래서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강조하려고 그렇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가장 시급하게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자신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 위에 성도들이 바로 서도록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굳이 자기를 사도라고 막 나타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도권 부인이 자기만이 그냥 낮아지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복음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자꾸 인정하도록 어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그냥 권위를 높여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추천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로 5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바울 자신이 가짜였다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 구원을 입게 되었던 성도들도 모두 가짜가 될 것인데 과연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하여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을 하고 부정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울한테 받은 것이거든요. 그 고백이 진짜라면 그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가짜로 말한다면 당신들이 고백하는 그 복음도 가짜일 것인데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상은 복음을 정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좀 더 구원에 필요한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것처럼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의 원색 복음을 늘 부족한 듯 말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단이 완전히 틀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끼워 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야 자기의 존재감이 더 나타나니까. 근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는 나의 편지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집중적으로 저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자신의 뜻과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친히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해 주신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 마음에 썼다고 하는 그 복음을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서로 비교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율법을 주실 때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에 친히 내용을 새겨 기록을 하신 후 그 완성된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오는 모세의 영광이 참으로 대단하여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당신의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을 친히 당신이 새겨 주셔서 모세에게 전달자로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들고 오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의 영광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율법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 그 죽이는 율법의 영광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7절로 11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처럼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것이었기에 그 율법을 전달하는 모세에게 영광이 넘치게 나타났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그 율법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정죄의 직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드러나게 되었지만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에 비하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었기에 모세는 백성들이 사라질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그 스스로 영광을 가리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운 것은 이 영광도 하나님이신 영광은 맞지만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는 스스로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에 주어진 영광은 모세가 주는 율법의 영광과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증거하면서 그 어떤 추천서로 얻게 될 권위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적인 직분의 비밀이 바로 자신 안에 담겨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영광은 모세가 전하였던 율법의 영광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전하고 있고 모세도 전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전하고 있었던 것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영광.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영광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 양쪽 다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영원한 영광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 안에 기록해 하신 그 복음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때 모세의 권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권위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지금 추천서 하나 가지고 와서 그 권위가 진짜다, 이것이 정말 더 영광스럽고 진짜 권위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권위와 영광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당신들이 우리의 증거 아니냐, 당신들이 우리의 자천서, 추천서가 아니냐,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될까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 맞구나. 그렇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말한 것은 바울은 단지 이것을 그냥 무조건 억지로 그렇게 짜맞춰가지고 내게 영광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다른 제자들처럼 사명을 주셨고 어느 면으로는 더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바울이 눈이 가려진 것은 예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징벌적으로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려는 은혜의 방편이 바울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만날 때도 그렇게 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나가면서 살짝 그의 느낌으로 등을 터치하는 느낌만 받게 하셨습니다. 보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것이 모세가 살 길이었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에 하나님이 산 호렙에 들어갈 때도 그 호렙은 어떻게 했어요? 흑암으로 가득 찼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흑암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대면을 할 때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흑암으로 가리우시든지 눈을 멀게 하시든지 아무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하지 않고 아니면 뒤를 돌아보게 하시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대면하게 하셨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비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나는 한 번도 오해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나의 스스로의 확신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 비밀들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이 전부다라는 것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14절로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을 누가 벗긴 것이에요? 바울이 벗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직분의 영광이 존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고 바울의 사도의 직분은 바로 그 수건을 벗기는 것 같은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임을 말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그렇게 변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이젠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이 우리는 그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영광의 빛을 모세는 수건으로 가리운 것처럼 직분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주어진 영광의 직분은 모세의 영광의 직분과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직분이었고 주께서 밝히 비추게 하셨던 생명의 직분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제자가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